키포인트가 되는 성분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뭘까요? 이 파루에는 꼭 기억해야 될 핵심 성분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뭐냐? 바로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겁니다. 아라비노자일란이요? 상당히 생소한 단어죠, 아라비노자일란. 네. 말이 상당히 좀 어렵지만 곡물에 함유된 대표적인 식이섬유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로에는 이 아라비노자일란이 약 6.1%에서 14.4%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파로와 같은 에머밀종 중에서도 굉장히 풍부한 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라비노자일란이 뭐냐? 네. 일단 수분을 흡착하는 성질과 함께 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배출을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줄 뿐만이 아니라 렙틴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자극해서 음식 섭취량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 파로를 섭취한 쥐의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체중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아라비노자일란이 함유된 식단은요. 대사증후군 환자의 급성 포도당 및 인슐린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아라비노자일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 콜레스테롤까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파로에 풍부하게 함유된 아라비노자일란은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파로를 6주간 보충한 결과 중성지방 수치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로가 실제로 혈당 관리를 얼마나 제대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특별한 실험을 하나 했다면서요? 네, 거두절미하고 제가 준비한 영상을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분은 실제로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이고요. 한 분은 당뇨병 전 단계 수치를 가진 분입니다. 두 분의 공복혈당 수치를 한번 볼까요? 네, 공복혈당 수치가 많이 높으시네요. 높으시죠. 네. 이제 두 참가자분들이 똑같이 백미밥, 현미밥, 그리고 파로밥을 섭취한 다음에 혈당 수치가 어떤지 한번 재볼 거예요. 네. 그럼 먼저 백미밥을 섭취한 후에 혈당 수치를 확인을 해볼게요. 백미밥 먹으니까 혈당 수치 확실히 높게 나옵니다. 확실히 높게 나옵니다.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이번엔 현미밥을 섭취한 후에 혈당 수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요. 네,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네, 아직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파로를 섭취한 후에 혈당 수치는 어떨까요? 이 정도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걱정이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실험에서 보셨듯이 파로가 혈당 관리에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밀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아까 제가 의뢰인의 일상을 보면서 언급했던 건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항성 전분 아까 말씀하셨죠? 네, 역시 소장님이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저항성 전분 함량의 차이거든요. 이 저항성 전분이 많을수록 소화도 천천히 되고 그만큼 포만감도 오래 가니까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파로는 굳이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넣어놓지 않고도 갓 지어 따끈따끈하게 먹더라도 네. 저항성 전분이 이미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